안녕하세요. 전남강제입니다. 제 보험창고 싱거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터닝메카 W 주니어 타나토스 퍼플 버전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저를 도와줄 뚜뚜 나오세요. 뚜뚜 축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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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니메 카드, 타나토스 주니어 퍼플 버전을 만나볼게. 축축축축축축축. 자, 타나토스 주니어. 더블로는 아마 두 번째인가 나왔을 거야. 근데, 1편 타나토스로 나온 검정색 타나토스의 보라색 버전이야 할 수 있어. 타나토스. 어둠의 기후를 다스린다. 죽음의 패기자 타나토스라고 해골 로봇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는 단바인이야. 자, 여기 타나토스가 써 있고 전체로 보라색이 써 있고 안쪽은 훤히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 자, 옆엔 이렇게 타나토스가 메카니멀 모드에서 터닝카 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뒤에는 터닝맥 카드에 줄거리가 나와 있고 류와 데미안 메카니멀 거라고 써 있고 여기 타나토스가 변신한다고 써 있어. 자, 중요한 정보도 써 있네. 설명서 한 장하고 퍼플 버전 한 개에 딱 한 개씩 들어 있다고 써 있고 2010년도 7월 만든 완전 신제품. 우와. 어쩌면 이게 피커보다 더 나중에 나온 것 같아. 우와. 역시 장난광대야. 자, 그다음 여기도 역시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도 거의 똑같은 모습이 나와 있어. 터닝카 보드는 가로 73mm, 세로 130mm, 높이 40mm. 메카니멀 모드는 가로 110mm, 세로 65mm, 높이 145mm라고 써 있어. 자, 밑에는 타나토스라고 써 있고, 그럼 지금부터 한번 꺼내서 만나보도록 할까? 꺼내자. 꺼냈다. 설명서가 나왔고 타나토스 한번 보도록 할까.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어. 타나토스 로봇 모드에서 자동차모드로 변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변신할 수 있다는 거야. 호 예전에 해봤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겠지. 자, 그럼 한번은 만나볼게. 나라 타나토스. 그랬더니 역시 팔 빼고 다리 빼고 됐다. 역시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은 타나토스 일어나라. 오, 타나토스. 이 타나토스는 아주 아주 멋있는 해골 로봇이야. 자, 이렇게 이걸 밑에 내려야지, 그렇지? 짠. 오, 멋있게 생겼어. 특히나 빨간색 불꽃 마크가 제 마음에 드네.
좋아. 타나토스 움직여봐. 머리를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고 팔은 툭툭툭툭툭. 뒤에 것만 없으면 더 올라가 더 돌아갈 텐데 어쨌든 다 돌릴 수가 있고 팔꿈치도 툭툭툭 툭툭툭 이만큼. 손은 못 움직이고 허리는 못 움직이고 자, 고관절은 이만큼. 이얍! 발차기를 할 수 있어. 뒤로는 이 정도. 자, 무릎은 이렇게 굽힐 수 있어서 이렇게 이런 포즈도 할 수가 있지. 좋아.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접힐 수 있어. 바퀴도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툭툭툭툭. 좋아. 타나토스 터닝카에서 메카니멀로 아니 메카니멀에서 터닝카로 변신이다. 야 변신 두두두두두 툭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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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아닌가? 여기를 맞추고 툭쿵 그 다음에 내려주면서 툭쿵 변신 완료! 쭈잉 아 아니구나 뒤에도 해야 된다 툭쿵 진짜 변신 완료! 쭈잉 툭쿵 자, 내 뚜뚜가 탈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됐어. 자, 타나토스 주니어 퍼플 버전. 좋아. 그러면은 한번 터닝카로 터닝카에서 메카니모드로 변신해 보자. 세럼 메카드 쭈깅 아 피해야지 메카니멀 고! 이것이 바로 타나토스 주니어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왜 자꾸 넘어지지? 예! 쭈잉 툭툭툭툭. 자, 그러면 또 한번 변신이다. 변신. 쭈잉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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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완료.
아, 아까 카드가 속성이 블랙미러인 엑스 미라주 커튼이었구나. 깜빡했네. 아, 자, 타나토스의 속성은 블랙이라 치자. 블랙미러. 와, 그러면 이 엑스 미라주 커튼은 타나토스의 것. 와후. 자, 그 다음에 세라메카 트윙 툭시. 메카니멀 고! 변신 완료! 완료! 카드는 안드로메이션 리비닌스. 속성은 블랙미러 판 60 스타게이지 50? 우와! 이번에도 속성이 또 맞았어! 우와! 하하하하 됐다! 좋아! 이것도 역시 타나토스 주니어 퍼플의 카드. 자, 마지막 변신이다! 마지막 변신! 쥐잉 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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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캉 축시 축구 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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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축구 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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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쥐잉 축구 축시 세럼메카 쥐잉 툭툭툭 메카니멀 고! 카드는 크라켄 레그윕. 속성은 블루랜드 파는 40, 아, 파는 50 세타게지 40. 쭈잉 쭈이 변신 쭈잉 쭈투투투 변신 완료. 아, 속성이 블랙랜드니까 여기는 블랙미러인 타나토스하고 틀리구나. 아, 이 카드는 아니야. 자, 이렇게 타나토스가 이 두 가지 카드를 얻게 되었어.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타나토스의 주니어 퍼플의 장점과 단점 고민 포인트 얘기해 볼게. 장점은 바로 색깔이 보라색이어서 예쁘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한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단점도 있어. 단점은 바로 뭐랄까, 뒤로 잘 넘어지는 그런 단점.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너무 뒤로 가서 무게중심이 자꾸 넘어진다는 게 단점.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이 조그만 게 25,600원 정도? 처음에는 싸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텅텅 빈 데가 많아서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단점은 바로 색놀이라는 거야. 초일학하고 손오공의 색놀이는 진짜 지긋지긋한데, 검정색 타나토스 이거 색깔만 검정색으로, 보라색이 검정색으로 바뀐 것만 그 전에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걸 또 보라색으로 바꿔가지고 또 내서 팔고 있어. 그래서 전남가왕제도 이 퍼플 버전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 하지만 역시 여러분께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사야 했었어. 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색놀이여서 안타까운 게 단점이야. 자, 그럼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까? 나는 터널맨 카드를 다 모아야 된다는 사람만 사는 게 좋고, 아니면은 절대 사지 마요. 색놀이니까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빠빠 저 푸른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멀 고고고